마음을 다스리는 아침. 혹은 검소함에서 생기고 덕은 자신을 낮추고 물러나는 데서 생기며 지혜는 고요히 생각하는 데서 생긴다. 근심은 욕심이 많은 데서 생기고 재앙은 탐하는 마음이 많은 데서 생기며 허물은 잘난 체하고 남을 하찮게 여기는 데서 생기고 죄악은 어질지 못하는 데서 생긴다. 눈을 조심하여 남의 잘못된 점을 보지 말고 입 조심하여 남의 단점을 말하지 말라. 마음을 조심하여 스스로를 탐내거나 성내지 말고 몸을 조심하여 나쁜 사람을 따르지 말라. 유익하지 않은 말을 함부로 하지 말고 나와 관계없는 일에 부질없이 참견하지 말라. 순리대로 오는 것을 거절 말고 순리대로 가는 것을 잡지 말며 내 몸 대우 없음에 바라지 말고 지나간 일은 생각하지 말라. 남을 해하면 마침내 자기에게 돌아오고 세력에 의지하면 도리어 재앙이 따른다. 절약하지 않으면 집을 망치고 청렴하지 않으면 지위를 잃는다. 좋은 글 중에서